친구들 이렇게 연필꽂이 만들었어요. 만들기 엄청 쉬워요.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. 만들기 쉬워요. 한번 도전! 삐삐 친구들 접어볼게요. 먼저 색종이 이렇게 한 장을 준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색깔이 바닥에 오게 한 다음에 접어줄 건데 먼저 이렇게 절반 접어줄게요. 절반 접어주고 펴줘. 펴준 다음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행기 접듯이 이렇게 모아서 접어줄 거예요. 이렇게 접었어요. 접은 다음에 이 접은 거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중앙에 맞춰서 접어줬어요. 접은 거를 아까 접어놓은 선에 맞춰서 반대로 넘겨주면 끝.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어요. 한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. 내가 하려고 한 색깔을 이렇게 뒤로 놓고 절반 접어줄게요. 이렇게 절반 접어주고 펴줘. 펴준 다음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줄 건데 양쪽을 이렇게 맞춰서 내려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줄게요. 이렇게 접었어요. 접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다시 올려서 접어줘요. 접어준 다음에 이거를 이 가운데에 맞춰서 그대로 넘겨주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! 이렇게 두 개가 좀 전에 만들었잖아요. 이 만든 거를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빠지지 않게 풀을 살짝 발라줄게요. 이렇게 풀을 발라서 이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 요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. 요 사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넣어줄 거예요. 여기까지 밀어서 슝 넣어줬어요. 붙어라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공간 있잖아요. 여기 사이에 여기다가도 얘를 집어넣어 줄 건데 이것도 잘 빠지지 않게 이 부분에다 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밀어서 넣어주고 연결시켜 주면 돼요. 끝까지 집어넣었어요. 이렇게 넣어줬어요. 이렇게 넣어서 붙여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펴서 보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아까 여기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접혀있는 부분 있잖아요. 이렇게 한 번만 눌러줄게요. 이렇게 선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죠. 이렇게 눌러줬어요.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펴줘보자. 펴줘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입체 모양의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총 몇 개 만드냐면 총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었어요. 4개를 같이 연결시켜서 붙여줄게요. 붙이는 거는 내 맘대로 붙여주면 돼요. 붙이고 싶은 대로 같은 방향으로 놓고 싶은 같은 방향으로 안 되고 삐 누나는 그냥 맘대로 붙여줄게요. 색깔 삐 누나가 이렇게 색깔 내 맘대로 막 붙여줬어요.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렇게 사각형이 연결됐는데 이 연결된 거를 그냥 이렇게 뚫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바닥에다가 이걸 붙여줄 거예요. 바닥에 잘 돼서 크기를 본 다음에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구나. 이렇게 해서 삐 친구들 이렇게 해서 밑에 바닥에 아까 붙여줬어요. 이렇게 다 마른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거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붙여주면 되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테이프나 이런 걸로 한번 감싸주면 더 깨끗이 오래 쓸 수가 있어요. 삐삐 누나는 빨간색 밴드로 해가지고 바닥을 한번 더 붙여줄게요. 아니면은
투명색 테이프, 투명 테이프로 해도 더 예뻐요? 투명 테이프로 해도 상관없어요? 이렇게 해서 붙여줄게요, 바닥을. 예삐 친구들 완성했어요. 이렇게 해서 연필꽂이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예쁘죠? 예삐 친구들이 여기다가 붙이고 싶은 그림들도 붙여줘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해서 내가 연필 꽂아놓고 싶은 것들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요. 이렇게 꽂아놓고 이런 것도 꽂아놓고 연필꽂이 완성! 삐삐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봐요. 엄청 쉬워요.